죽음빵 살리는 심폐소생템입니다. 수분감 제로, 벽돌 같은 빵. 그런 빵들도 여기에만 넣으면 다시 갓 구운 빵처럼 부활시켜주는 아주 기특한 녀석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식빵이 이렇게 외칩니다. 넣으라, 그리하면 내가 3분 후에 부활하리라. 심플한 디자인의 고퀄 성능, 사악한 가격 때문에 가전제품계의 사과사라 불리는 발뮤땡의 토스터기 이야기입니다. 출시되자마자 먹스타그램 빵 덕후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딱 3분만 넣어두면 어떤 식빵을 넣어도 마치 제과 명장이 갓 구운 듯한 명품 식빵으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돌덩이 같은 식빵을 넣었는데도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아주 아가 엉덩이처럼 말랑해지는 기적을 경험해본 사람들은요. 샵 죽은 빵 부활, 샵 빵 살리는 토스터기 등을 달며 빵 부활의 기적을 인증 간증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비밀은 바로 물인데요. 다른 토스터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급수구가 있다는 겁니다. 공기보다 물의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는 원리를 이용해서요. 먼저 뜨거워진 수분이 빵 속으로 스며든 다음 나중에 뜨거워진 공기가 겉만 바삭하게 익혀준다고 합니다. 이야. 그런데 빵 덕후들 설레게 만드는 매력 포인트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빵을 넣을 때 취향에 따라 버터, 크림치즈 같은 걸 올려주면요. 빵 안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도 재료의 맛이 서로 섞이지 않게 구워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점을 상쇄할 큰 단점이 있습니다. 뭔데요? 사악한 가격입니다. 요 조그만 토스터기 하나에 30만 원대의 가격이니까요. 아이고. 웬만한 빵 덕후가 아니면 지르기 어렵습니다.